그나저나 말 나온 김에 열린민주당의 총선 실패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때는 지지율도 높았고 최소한 7석에서 8석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3석밖에 안 됐으니까. 그나저나 말 나온 김에 열린민주당의 총선 실패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때는 지지율도 높았고 최소한 7석에서 8석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3석밖에 안 됐으니까 3석도 겨우 낸 걸로.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열린민주당 이번 도전을 뭐 실패라고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왜 실패가 아니냐면은 그게 그 실력이었어요 그냥. 아 그렇죠. 예, 그 실력이었어요. 원래 3석밖에 못할 제가 보는 거예요. 개인적 관점은 3석, 만약에 4석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정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창당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깃발을 든 사람들과 그 창당의, 그 정당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또 거기에 강령이나 지향인데, 이번엔 그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강령, 정강정책 이런 거는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친노, 친문 이것만 있는 거야. 그냥 참 기형적인 정당 구조입니다. 이게 이 열린당은 공천은 잘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스타성, 셀럽들을 공천함으로써 이목을 많이 집중시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에 대해서 호감도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하나하나의 팬들이에요. 뭐. 공천을 받은 그 사람들의 그렇죠. 팬들. 그렇죠. 뭐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은 특히 창당의 깃발을 들었던 창당을 주도했던 정봉주 손의원 이 두 분에 대한 신뢰가 팬심은 많아요. 그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걸 보편적 대중성으로 갖고 가기에는 두 분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크진 않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많다고 볼 수도 없지 않나요 사실은? 혹시, 그 일부가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있는 거죠. 네, 매니아층이 있는 거예요. 매니아층이 아주 좋아하는 그렇죠. 네. 적극층이 있는 건데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그분들만 갖고 창당의 어떤 그런 탄력을 받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저는 그게 본 거고 또 이번에 당대표를 맡은 분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당은 정봉주 손혜원 두 분의 당이에요. 근데 당대표는 조금 뭐 바지사장? 좀 비슷하게 가서 모셔오셨는데 이분이 50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전두환, 네. 뭐 노태우, 김영삼 때까지 걸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총리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은 이제 50, 60 세력입니다. 이분이. 과연 저분을 갖다가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황당했어요. 왜 거기다 당대표를 앉혔을까 하면서 그 당이 친노 친문 정당인데 왜 저런 사람을 앉혔을까 하는 그래서 정체성을 의심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왠지 친노 친문 정당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몇몇 스타들은 있는데 그 안에 공천받은 사람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는 친노 친문 정당이라고 보기에 선뜻 인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제 봉하마을 이제 그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는데 권양숙 여사의 면담이 무산됐습니다. 무슨 뭐 다른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민당 분들은 갔을 때 권양숙 여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좀 덕담도 듣고 했는데 이 열린당 분들은 가서 권양숙 여사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그도 그 이후로 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민당에 힘을 실어주니까는 그 경쟁에서 이제 밀린 거죠. 정의당을 지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열린당의 이제 매력을 좀 많이 그 후보 공천받은 후보들의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글로 갔는데 나중에 너무 과도하게 싸우고 막 하다 보니까 아유 그냥 나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진보적 세체가 분명한 그냥 정의당 찍을랜다 후보는 민주당 찍고 옛날에 했던 교차투표 그게 일부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 실패가 아니라 결국 그분들의 실력만큼 가져간 거다. 세석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당, 녹색당 무슨 뭐 오랫동안
몇십 년을 갔다가 이렇게 진보 정치를 해온 분들도 우석 하나를 못 가져가요. 그러면은 흔히 정치를 세 좌우 이제 세 양쪽 날개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날개인 우측 우파 미통 우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미통당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당 지도부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 이런 분들이 모두 낙선을 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암울할 것 같은데. 암담하죠. 그 사람들 지금 상황이 암담한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홍준표 씨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다시 김종인 비대위원 김종인 이제 그 선대본부장을 네. 다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다시요? 예예. 예.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난 더 이상 이제 이런 공적인 일을 보지 않겠다. 이제 쉬러 들어갔는데 또 이제 김종인 씨를 갖다 이제 예, 또 불러내려고 그러고 있는데 김종인 씨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또 일각에서 이제 안철수 그러니까 그쪽도 세석인가 이번에 세석인가 네석인가 뭐 했죠. 권은희 씨랑 그 밑에까지 네 번까지 됐나? 세 명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권은희가 참 안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꼴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안철수를 갖다가 이제 통합을 통해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자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아침간에 이게 그 안에서도 또 대선 후보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몇몇이 이제.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를 싫어해요. 저건 완전히 대통령병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비대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김종인을 데리고 오자. 김종인을 대서 저 사람은 뭐 언제 버려도 크게 부담도 안 가고 자기 세가 없으니까 예, 좀 이제 쓰다가 적당히 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예, 홍준표라든지 뭐 김태호 뭐 이런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안 되지만 나머지 다 죽었어. 그렇죠. 다 죽어가지고. 홍준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큰 소리 딱 치면서 오고 있는데 그 사람 너무 말이 많아. 말이 많아. 그 품격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보수들 진짜 중도 보수들이 싫어해요. 아 그래요? 아 싫어하는데 나는 내가 보수해서 그 싫겠어 그냥 말도 막 이 뭐 이렇게 좀 재수 없이 하고 품격 없이 하고 또 그렇게 크게. 그럼 그게 깊이가 없어요. 이제 왜 보수들은 게 깊이가 없나 몰라. 자기 보수적 정책이 있잖아, 이제. 뭐 시장주의라든지. 이제 반공도 1989년 이제 그 독일이 무너지면서 다 해체가 됐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끌어 안아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때려잡자 김일성. 뭐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금 그 합리적 보수들은 부끄러울 것 같아. 어릴 때 너무 교육을 심하게 받은 거 아니에요? 방공 교육을.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고 또 공안검사 출신들고 막 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이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홍준표는 공안검사는 아니고 모래시계 검사지. 모래시계 조폭도 때려잡는 검사였는데 하여튼 뭐 그 집 구성 얘기는 뭐 특별히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지 앞으로도 한 2년 동안 네. 계속 망조가 따랐으면 좋겠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당 우리가 또 정권 전쟁을 해야 되니까 더 심하게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고만고만한 네. 이거 아니면 뭐가 딱 힘이 센 사람이 이명박 나와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뭐가 좀 이제 리더십 가진 사람들이 딱 있으면 나머지는 그 꿇어 막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다 도토리 기재기야.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야 저놈이 나보다 뭐가 잘났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니 저는 막 싸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싸움을 말리지 말고 알아서 지켜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떨까요?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될 텐데 예. 어떤 분이 당대표를 맡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궁금한데 지금부터도 이제 뭐 아마 당 내부에서 또는 지지자 사이에서 네. 조금 신경전이 예, 좀 있을 수 있어요. 좀 뭐 며칠 더 지나고 나면은. 근데 어쨌거나 제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당선자가 당대표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이제 같이 대선 후보군에 있는 뭐 박원순 뭐 시장님이나 이재명 지사나 뭐 이런 분들은 아직 뭐 당대표를 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좀 무생무취한 그런 분을 하나 딱 앉혀놓으면은 당이 매일 흔들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딱 당을 차고서 움직여야 된다. 이낙연 씨가 이렇게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문재인 대표라든지 네. 아니면 그 추미애도 나름대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추미애 대표도
아주 그냥 선거를 잘 치르고 갔던 거고 또 뭐 이해찬 대표의 뭐 카리스마나 그런 거는 뭐 차타가 공인하는 거 그 앞에 누가 객입니까? 그럼요. 응? 네. 아무리 좀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객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당을 갖다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이런, 끌고 가실 분이 그렇죠. 예,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좀 아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지네끼리 고만고만한 것들이 싸우게 냅두자 했는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또 180석이라는 거대 등치를 갖다 주체를 못해가지고 또 우리끼리 싸울 수가 있어. 또 욕심이 과해지는 거지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우리 전 총리가 당대표를 맡는 게 어쩐가 싶은데 또 그거를 생각해보면 다른 이제 후보 경선 하시는 분들이 자칫 이제 불공정 경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박원순 시장님이라든지 이재명 지사라든지 또 그 위에 또 나머지 분들 더 있으면은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룰을 만들거나 또 자기가 당대표 하면서 얼굴이 너무 팔고다닌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야 나도 지금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좀 불공정한 거 아니야 느낄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2년 대선이 약 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뭐 제안을 둔다는 것이 좀 옳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럼 후보군들을 후보군대로 두고 당대표를 좀 더 젊은 분 예를 들면 이제 박주민 같은 분들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괜찮네. 그런 분들이 당도 좀 젊어져야죠. 젊어져서 이제 그런 분들 딱 앉혀놓고 당도 좀 이분이 조금 사실 막 이렇게 젊어 보이진 않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지. 하여튼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당대표에 좀 도전했으면 이제 최고위원이시니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또 재선에 올라갔고 뭐 이것이 독이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작가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딱 뽑은 사람이 이제 뭐 차기라서 2년 후가 아니라 언젠가. 먼 미래 네. 언젠가. 먼 미래에 대통령감으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 해서 이제 이분을 갖다 지목했는데 그때 이제 박주민 의원도 그런 얘기 했죠. 아, 이 말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한 차차기 정도에 한번 크게 도전해 볼 그런 이제 인재인 건 분명하고 이번에 한번 당대표를 맞춰서 좀 이제 해보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에 동작구 선거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었죠. 아, 예, 그렇습니다. 아, 뭐 우리도 나름대로 조금 이제 고생도 좀 했죠. 보람도 있었고 네. 그런데 아주 통쾌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경원 없는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게 대해서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 얼마나 뿌듯해하고 행복해하고 오늘 좀 비가 와서 그러는데 아주 공기도 맑았어요. 왠지 청량감도 느끼게 되고 나경원 씨는 뭐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아주 저희들도 요즘 어제 선거 끝나고 좀 경황이 없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번 나경원 그 수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윤석열한테 좀 촉구하는 작업을 네.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또 출국 금지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펴수일지도 모르는데 아, 또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선거가 끝났다 끝난 게 아니죠 이제. 그렇죠. 결론은 봐야 되니까. 그럼요. 뭐 구속을 시켜야죠. 아, 죄질이 불량하지 않습니까? 특히 나경원은 12번 고발당했는데 그 패스트 트랙도 있고 맞습니다 아주 그냥. 친노 친문 정치인으로 알려진 김병기 의원 지난 4년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그 능력을 인정을 받아왔었잖아요. 그렇죠. 김병기 예, 의원은 예. 다만 이제 대신에 이제 이수진 당선자 이수진 당선자는 완전한 정치 초년병 첫 걸음을 떼는 정치 초년병이잖아요. 이수진 당선자는 그 주위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그렇고 기대 또는 걱정이 교차할 듯 싶은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그렇죠. 좀 이제 아 저분이 어떤 정치를 할까? 일단은 우리가 나경원 없는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또 그분의 또 우리가 가까이서 봤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그 소박한 모습, 그분이 갖고 있는 역량, 인간성 다 봐서 아 저분이라면 틀림없어 당선을 시켰지만 이제 그분이 과연 어떤 정치를 펼치는지 조금 궁금하죠 이제 앞으로. 근데 정치는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저런 인연 또 이런저런 가치관을 갖고서 서로 이제 무리를 짓게 마련인데 하여튼 좋은 분들과
좋은 무대 포럼이 됐든 뭐 어떤 형식이 됐든 만나서 이게 또 어떤 개보려면 개보고 개파려면 개파고 하나의 그룹핑을 이제 저지게 됩니다. 정치는 다. 그래서 좋은 분들과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수진 당선자께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네. 네. 오늘은 총선 결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민 정부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